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레무리입니다. K시리즈는 소화기에서부터 중화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 화기 시리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K시리즈 중에서도 덩치 큰 녀석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번 무기대백과는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은 K시리즈의 중화기라는 점 말고도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이 사용하는 탁월한 무기체계를 가져와 제작되었으며 성능은 물론 외형까지 매우 흡사해 단순한 데드카피 모델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 K시리즈라는 점이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바탕이 된 화기를 재설계하여 만들어져 내부 구조도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 호환되는 부품도 적으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도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수출되었습니다. K4와 K6의 바탕이 된 무기들을 직접 개발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사실 이런 무기 개발 사례는 세계 무기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기의 가장 유명한 폭격기 중 하나이며 세계 최초의 핵 폭격기로 기록된 B-29 폭격기를 소련에서 몰래 분해하여 그대로 재현해 만든 TU-4에 대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에는 재설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데드카피 수준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K4와 K6는 양반에 가깝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네요. 지금부터 K4와 K6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전은 전쟁에서 헬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은 코브라 공격 헬기에 장착된 M129 유탄기관총의 위력에 매료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미국은 헬기에 장착하지 않더라도 군용 트럭이나 진지에서 맹렬히 유탄을 퍼부을 수 있는 새로운 화기를 개발합니다. 바로 마크19 고속유탄기관총인데요. 마크19 고속유탄기관총은 마치 기관총처럼 유탄과 유탄을 링크로 연결하여 유효사거리 1500m에 400mm 유탄을 분당 358씩 퍼붓는 무기체계입니다. 그야말로 보병이 사용하는 화기 중 끝판왕급 화력을 자랑하죠. 마크19는 베트남전에서 실제 사용되면서 탁월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베트남전에는 한국도 참전했죠. 한국도 이런 고속유탄기관총의 위력을 직접 보면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마크19를 바탕으로 1985년 한국형 고속유탄기관총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K4라는 제식명으로 채택되어 1992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보급되었습니다. K4 고속유탄기관총은 40mm 유탄을 사용하며 유효사거리 1500m에 분당 350발을 사격할 수 있어 마크19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병부대에서는 주로 대대급에서 운용하는 중화기이며 운용트럭에 거치하거나 진지나 초소에 고정하여 사용하지만 도수로 운반할 경우 사수, 부사수, 탄핵수, 3인1조로 주로 박격포 등을 운반하는 L자 군장에 거치하여 운송하는 화기입니다. 제 아무리 3인1조로 운반을 한다 해도 K4 본체가 34kg 정도에 삼각대가 거의 30kg에 육박하며 모든 조립품을 조립한 경우 최대 95kg에 달하는 미친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웬만하면 군용 트럭에 거치하여 운반하지만 산악지방이 많은 한국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도수로 운반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투정보실을 구독하는 구독자분 중에서도 군 시절 K4를 운용해본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육군 말고도 해군과 해병대에서도 K4를 사용하는데 해군의 경우 항만 경비정의 부포로 사용을 하며 해병대에서는 상륙 돌격 장갑차에서 주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수의 유탄을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화력을 자랑하면서도 K212 이중목적 고폭탄을 사용하면 군용 트럭은 물론 장갑차의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데 탑 기관부 전차 후면을 명중시키면 어느 정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0m 거리에서 5c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하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위력인데 궤도나 포탑 기관부 전차 후면에 명중시키면 어느 정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KM-385 연습용 유탄은
한두의 무게를 실탄두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 탄속을 가지고 있는 K4에서는 탄착 지점 식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탄과 흡사하게 폭음과 섬광이 발생하면서 탄착 지점에서 연막이 발생하는 신형 연습탄 K-222 연습용 유탄이 개발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폭 유탄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비싸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사용되지는 못하지만 군생활 동안 K4 사수를 해본 지인에게 연락해본 결과 처음 몇 발은 신형 연습 유탄으로 탄착군 확인을 하고 구형 연습용 유탄으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군생활 K4를 운용한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K4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도록 하고 K6 중기관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K6 중기관총은 미국의 명품 중기관총 M2 중기관총을 바탕으로 제작한 한국의 중기관총입니다. 사실 M2 중기관총과 성능이나 외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M2 중기관총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군에게 있어서 M2 중기관총과의 인연은 상당히 길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M2 중기관총을 제공받은 시기는 광복 이후 4년 뒤인 1949년입니다. 이 당시 약 600정의 M2 중기관총을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M2 중기관총 5,000여정 이상을 지원받아 대한민국은 상당한 양의 M2 중기관총을 운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은 수의 M2 중기관총을 운용하다 보니 파손 시의 수리 보속을 일일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기는 힘들었겠죠.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M2 중기관총의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M2 중기관총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인 325 개조 사업을 시작해 M2 중기관총의 부품을 국산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325 개조 사업은 현 S&T 중공업의 전신이 된 통일 중공업에서 맡아 M2 중기관총의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M2 중기관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받았겠다. M2 중기관총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노하우까지 얻었겠다. 굳이 미국의 M2 중기관총을 계속 사용할 바에야 이제 한국형 중기관총을 만들면 노후된 M2 중기관총을 대체하기도 쉽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도 있으며 이후에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기관총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과 생산 설비를 확보할 수도 있으면서 여차하면 해외에까지 수출할 수도 있으니 M2 중기관총을 대체할 한국형 중기관총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어찌나 기반 기술 확보를 잘 해놨는지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의 통일중공업 진행으로 개발된 한국형 중기관총 사업은 1987년 개발이 시작되어 1988년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K6 중기관총이라는 제식명을 받아 1989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M2 중기관총은 구형으로 여러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M2 중기관총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나사식 총열 교환 시스템과 두격 조절에 대한 문제를 신속 총열 교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K6 설계의 중점이었습니다. 당시 개발진들은 신속 총열 교환 시스템에 대해 해외 카탈로그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구조를 알 길이 없어 이 부분은 독자적인 설계 방향으로 K6 고유의 조립턱 방식의 총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형 M2 중기관총은 나사산 총열 교환 방식으로 총열 교환을 하려면 총열에 나 있는 나사산을 이용하여 여러 번 돌려 총열을 제거 장착해야 하지만 K6 중기관총의 조립턱 총열 교환 방식은 한 번에 원터치로 총열을 제거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립턱 총열 교환은 빠른 총열 교환도 장점이지만 두격 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점 역시 엄청난 장점입니다. M2 중기관총의 경우 총열을 끝까지 잠근 뒤에 두 클릭 풀어서 두격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때 두격 게이지를 삽입하여 두격이 적당히 조절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안심하고 사격이 가능합니다. 훈련 상황에서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렵지 않으나 실전의 경우 제대로 두격 조절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두격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기능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6의 경우 그저 총열을 끼우기만 하면 적당한 두격이 벌어지게 설계를 하여 두격 조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나사산이 나 있는 기존의 M2 총열은
나사산이 파손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 외에도 M2 중기관총의 설계를 역설계하여 생산했기 때문에 부품이 잘 호환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총기로 인정받았습니다. K6 중기관총을 운용하는 분야는 K4 고속유탄기관총과 비슷합니다. 주로 군용 트럭에 거치하여 사용하거나 전방 초소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대공용 기관총이나 K200 장갑차의 주포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축함과 초계함, 그리고 고속정 등에 K6 중기관총을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링스 헬기에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K6 중기관총 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2010년 10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였으며 46인의 해군이 전사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전사한 46인의 해군 중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고 민평기 상사의 사망보험금과 모 중소기업의 성금을 모아 대한민국 해군에 기증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이 성금으로 K6 중기관총 18정을 도입합니다. 이 18정의 K6 중기관총에는 천안함 전사자 46인을 기리기 위해 3.25 기관총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원래는 고 민평기 상사의 이름을 따 민평기 기관총으로 명명하려 했으나 천안함 용사 모두를 기르는 이름을 붙여달라는 뜻을 전해 3.25 기관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46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